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디 이제 좀 견딜만 하십니까? 오늘 되니까 몸이 더 가벼워진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이제 간해독 1단계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간해독 2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몸이 더 가볍고 오히려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그런 가벼운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분들도 오늘 하루 저녁 지나면서 내일부터 몸이 아주 맑아지고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내일 저녁 때 보식을 하면은 그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나타나는 명연현상이기 때문에 보식을 하면은 그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한참 치료되는데 중간에 밥을 먹어버리면 그냥 힘든 건 없어지지만 그 독소는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인내하면서 전진을 하시면은 내일 아주 기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광주 연합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오신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것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간에 있었던 그 옛날의 의학이 아니고 이 의학이 이 모든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앞서가는 의학들을 좀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한 발 앞서서 지금 한 주일 동안 적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 신경, 면역학으로 설명하는 믿음의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가야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앞서가는 심리, 신경, 면역학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치료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치유 원리를 심리, 신경, 면역학적으로 살펴보고 신앙이 있든 없든 그 믿음을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할 때는 사용해야만 좋겠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된 능력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잘 참고 오늘 밤 10시에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안 삶아 먹고 끝까지 잘 참으면은 내일 내 기분이 어떨까? 내 모습이 어떨까? 내일의 나를 지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일의 나를 미리 바라볼 수도 있고 집에 냉장고 속에다가 넣는 그 사과 서너 개에도 여기 없지만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에게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냥 상상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자들은 그 바라본 것이 어느 날 드디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몸에 암세포가 번져 있고 이런저런 현대의학 다 찾아다녀 봤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마지막 치료제는 사실은 녹즙도 아니고 포도주스도 아닙니다. 이것도 마시지 못할 정도 힘든 말기 환자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옵니다. 왜 오라고 그럴까? 딱 하나 치료제 믿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이분이 제대로 깨닫고 사용하기만 하면은 들것에 실려왔지만은 일어나 걸을 수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암세포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믿음으로는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세포만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라볼 수 있어요. 이대로 그냥 암세포가 다 번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내가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강력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강한 모습이 자기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최고의 능력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이고, 이것을 오늘 깨닫고 질병 치료를 할 때이든지 사업을 할 때이든지 성격을 고치고 싶을 때이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어느 날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비슷한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그 생명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짐승과 인간이 정말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제일 인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침팬지도 눈이 있습니까? 침팬지도 배꼽이 있나요? 침팬지도 손톱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침팬지도 대장이 있을까요? 소장이 있을까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짐승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 아무리 살펴봐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래도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뇌세포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뇌신경학자들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의 두뇌를 비교해보니까 인간의 두뇌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뇌는 삼중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한가운데에는 원뇌라고 하는 근본적인 뇌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파충류도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어서 이런 뇌를 학자들은 파충류의 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 원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대뇌변연계라고 하는 뇌를 하나 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동물의 뇌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인간은
파충류의 뇌인 원뇌도 가지고 있고 동물의 뇌인 대뇌변연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겉에 호두처럼 쭈글쭈글쭈글하게 감싸고 있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합뇌는 인간에게만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된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뇌에서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과연 무슨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뇌 한가운데는 원뇌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뇌간, 연수, 시상하부, 시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뇌예요.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 모든 본능적인 것은 여기에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충류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살아가요. 뱀에게 먹이를 던져주면은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충류가 바로 이 원뇌라고 하는 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본능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어요. 예, fucking, 이 성욕이 여기에서 분석이 되고 feeding, 식욕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flocking,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본능도 여기에서 담겨져 있고 fighting,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물어뜯으려고 하는 본능, 싸움, 투쟁의 본능도 들어있고 fleeing, 아 이거 덤벼봤자 더 맞을 것만 같다 그러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을 가지고 파충류는 살아가는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생과 사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이걸 주면 왜 먹느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이고, 나무로 머리를 딱 찌르면은 뱀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안 피하면 죽으니까, 살려고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은 이런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에 하나를 감싸고 있는 대뇌변연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는 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못지않게 있지요. 강아지도 시기를 합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저 그냥 얼러주고 달래주고 사랑을 했는데 다른 강아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 그럼 요 강아지가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얼마나 감정이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강아지는 그냥 본능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줘도 먹어요. 그러나 이 강아지는 자기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이 땅이 막 이 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그 주인을 따르던 강아지가 계속 그 무너진 그 건물 더미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에다가 죽을까봐 먹이를 던져줘도 안 먹어. 그냥 끝까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안 먹어요. 뱀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까지 감안해서 동물들은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파충류의 뇌와
동물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밖에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침팬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뇌피질 중에서도 특별히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암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전두연암야에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여기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바라볼 수 있는 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호랑이는 노루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뒷다리를 막 우적우적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앞다리가 남았습니다. 앞다리를 딱 물고 저쪽 고개 넘어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까지 가지고 가면은 내일은 힘들게 사냥을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이걸 물고 가려면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호랑이는 내일 아무리 편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힘들면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뒤도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혈기왕성한 시절에 3년만 내가 꽉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3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아무리 놀러 나가고 싶어도 그 30년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 3년을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볼 수 있고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에게만 허락한 마음이 있는데 좀 멀고 더 멀면은 그건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까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집이나 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뇌를 이 전두연암야에 주셔서 그걸 분석하는 그 주머니를 우리는 믿음의 주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좋으냐 나쁘냐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이냐 이것까지 분석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짐승과 정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앞니마 전두연암야에 들어있는 믿음의 주머니 이것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과 비슷하고 두뇌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안면의 경사각도라는 것입니다. 침팬지는 안면 경사각도가 상당히 기울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의 직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송아지도 상당히 이 각도가 기울었어요. 그러면 이 뇌를 분석을 해보니까 침팬지의 두뇌는 한 300g 정도 나간다 그러고 사람들의 두뇌는 1300g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더 많이 나갑니까? 1000g이나 더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 1000g이나 더 많이 나가는 게 어떤 부위에 있는 뇌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있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이 들어있고 이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암야 부분이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팬지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사람이 하는 모든 걸로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혹시 기도하는 침팬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처럼 신앙이나 믿음 같은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회의론자, 바로 휴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특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믿지 않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고요?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도대체가 손해볼 것이 없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는지 참 답답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뭐 여러 명 날려고 난 게 아니고 그 자식 좀 나면은 행복해질까 봐 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이 벌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 속에 본능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도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도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뇌신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채우면 뭐 다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나머지도 혹시 덤으로 채워지면 감사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머니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지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이 뇌 속에 여러 가지 신경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10신경이 뇌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신경에 자극이 가면 그때 기쁘다 하는 느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10신경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뇌 가장 깊은 곳, 원뇌까지 이 신경이 뻗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능의 주머니까지 이 신경이 뻗쳐 있어요.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워지면은 A10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그때 무슨 느낌이 든다고요?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여기 원뇌에 들어있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의 주머니가 밥을 한 수저 먹고 두 수저 먹고 세 수저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본능의 주머니가 채워지지요. 그러면 점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에이템 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배부를 때 밥 먹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행복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이템 신경이 본능의 주머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대뇌 변연계, 감정의 주머니에도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허그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또 빵빵하게 채워지면서 무슨 느낌이 든다고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에이텐신경이 전두연합야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머니에도 이 에이텐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워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다 가지면 좋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나는 무슨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능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배부른 게 최고다. 저 창고에 쌀가마니를 한 만가마니 정도 채워놓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죽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능의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 이제 밥을 한 수저 두 수저 먹으면 본능의 주머니가 채워지면서 에이템 신경이 자극이 가고 행복해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져요. 그런데 계속 밥을 끝없이 먹을수록 끝없이 이 행복이 커지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는 밥을 쳐다도 보기 싫은 순간이 오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피드백, 네가티브 피드백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행복이 더 줄어들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네가티브 피드백을 우리 몸에 걸어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밥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행복이 커지면 뱉어져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본능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행복해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감정의 주머니가 채워지면서 느껴지는 이 행복도 네가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습니다. 번태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끔 한 번 볼 때는 기뻤지만 그냥 맨날 몇 년 보니까 나중엔 얼굴을 쳐다도 보기 싫어. 네가티브 피드백이 여기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다행히 믿음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 증가되는 이 행복에는 네가티브 피드백 현상이 걸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더니 아주 이제는 믿음 같은 것은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이 행복은 끝없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믿음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주머니를 활짝 펼치시고 마음껏 활용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신경 면역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투에덴 8가지 치료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8만 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속에서 생활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고의 치료제는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달지라도 내가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면역력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항암제를 발견하고 별의별 약들을 다 발견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개발을 하면 모든 균을 다 죽이고 이 세상은 질병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핵균이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다 사라지고 지구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항생제를 개발했더니 그 항생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내성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다시 돌아왔어요.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페니실린을 투여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앞서가는 의학자들은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어떤 치료제도 결국은 해답이 아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면역력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다. 그래서 암치료법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치료법,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치료법이 있다라고 하면 면역치료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치료제도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제는 없어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고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든 자가면역 질환이든지 알러지 질환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병에 쓰러져 죽을 자가 아니고 결국 이 병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요 뇌세포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뇌신경세포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뇌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경이 가소성 변한다는 겁니다. 태어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바라봤느냐,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라도 무엇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뇌신경 회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조직들은 뇌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내야만 움직이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뇌신경 회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정말 정말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연구 논문집에 1978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인데 누가, 야, 이거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된 약인데 알러지 천식, 이거 먹으면 그냥 사라지는 기가 막힌 약이래. 그러고 줬어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소금물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믿었을까요? 와, 알러지 천식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약이야? 하고 믿고 먹었어. 그랬더니 진짜로 기침이 안 나와, 천식이.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플라시보라고, 위약 효과라고 의사들도 그 효과가 있는 걸 인정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왜 소금물인데 천식이 치료되는지, 이걸 의학적으로 드디어 1978년도에 규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이게 소금물이지만 내 뇌에서는 뭐라고 믿었어요? 천식약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천식이 사라지느냐? 이게 사실은 천식약이 아닌데도 머릿속에서 천식약이다 라고 믿었더니 여기서 천식치료제가 분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플라시보 약을 먹으면 그냥 밀가루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는 진통제다 라고 믿고 먹었더니 진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통제다라고 믿었더니 물리적으로 진짜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사실을 1978년도에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슨 처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치유 화합물을 포함한 약재실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뇌다. 뇌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과 흡사한 약을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여러분, 아플 때 진통제라고 하는 물리적인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을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이제 통증이 멎는 치료가 진행된다. 아니, 그냥 밀가루에 지나지 않지만, 아, 이제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이라 그랬고, 이 뇌신경 회로에서 진짜로 엔돌핀을 만드는 회로가 발달하면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진통제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뇌 속에는 기가 막힌 약재실을 가지고 있다. 꼭 물리적인 약을 먹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을 강력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온갖 약을 여기서 필요한 대로 조제해서 분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주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의미와 약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모만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왜 소금물인데도 통증이 사라질까? 이것을 진짜가 아닌데 위약, 가짜 약인데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내 몸이 의미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닌데 여기서 진통제라고 믿고 의미를 부여했더니 진짜 진통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치료에 부여하는 의미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암이나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치료할 때에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죽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마지막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할 일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두 종류로 분류할 지경까지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하나는 플라시보요, 하나는 노시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믿음으로 아 이거는 나를 치료해 줘서 정말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믿었더니 이 물질의 효과가 아니고 내 믿음의 효과로 진짜 치료가 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좋아지더라. 이렇게 내가 믿었더니 좋아지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금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 먹으면 설사하는 약이다 라고 나빠질 거라고 믿고 먹었더니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나쁠 것이다 라고 믿었더니 나빠지더라. 이런 건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고요? 노시보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의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웃기는 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환자들한테도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들이 생성되며 그 화학물질의 이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제서 이걸 알게 되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서는 벌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다. 이 말씀을 2000년을 앞서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을 왜 멀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놀라운 건강과 행복의 비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의사들은 보통은 평균 35%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밀가루인데도 이게 진통제라고 믿으면 35%는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신약을 개발했을 때 항상 그 약만 주고서 통증이 있어, 이거 안 먹은 사람보다 통증이 있어 그러면 약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약 먹었으니까 이제 통증 사라질 거야, 요 믿음으로 통증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플라시보 약을 같이 먹여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먹은 것보다는 더 진통 효과가 있어야 약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의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최저 10%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 100%까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믿음을 강력하게 갖기만 하면
100% 약을 먹은 것 이상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의사들도 논문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비처 박사님이 실험한 이 논문이 이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과 대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 빨간색 캡슐에 들어있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색 캡슐에 들어있는 약은 진정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빨간색 이름 몰라, 약 잘 몰라. 근데 빨간색 캡슐에다가 담아놓은 약이 있어요. 요런 약은 진정시켜줄까요? 흥분시켜줄까요? 이건 어느 나라 약국을 가도 빨간색 캡슐에 넣어놓은 약은 흥분제입니다. 파란색 캡슐에다가 넣어놓은 약은 어떤 쪽일까요? 진정제.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이니까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요 빨간색 캡슐 딱 약 가지고 왔으니까 요건 무슨 약이라고 믿었을까요? 흥분제라고 믿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게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흥분이 되는지 너무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더 강력하게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캡슐 껍질을 딱 뚜껑을 열고서 그 속에 있는 흥분제는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아주 강력한 진정제 바르비투르 3염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과대학생들한테 요걸 주니까 의과대학생들은 이게 무슨 약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흥분제라고 믿고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진정제가 얼마나 강력한 진정제냐. 치매 환자들 중에서 막 그냥 이것저것 두들겨 부시고 막 장판도 찢고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팔다리를 묶어놓죠. 너무 심하게 행패를 부리면 그때 넣어주는 게 바로 이 바르비투르 3염인데 그냥 쫙 뻗습니다. 그냥 아무리 이리저리 남동을 부리는 사람도 요거 한번 주면 그냥 쫙 뻗어요. 그냥 잠만 자요.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를 사실은 먹었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뭘 먹었다고 믿었어요? 네. 흥분제를 먹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진정제를 먹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흥분제라고 믿었어도 진정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을 먹은 이 학생들 중에 50%는 강력한 진정제를 먹었는데도 막 흥분해가지고 이리저리 뛰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파란 색깔 캡슐 속에 들어있는 진정제를 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진정제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흥분제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의과대학생들한테 줬으니까 이 학생들은 뭐라고 믿었을까요? 네, 진정제라고 믿었고 아이고 이거 먹으면 그냥 막 푹 쳐져서 잠만 자게 생겼네 이렇게 믿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흥분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제라고 믿었더니 그 중에 50%는 그냥 쭉 뻗어서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헨리 비처 박사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뭐가?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물의 효능을 뛰어넘는 그 치료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먹기 나름이라고 그래요? 맘먹기 나름인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그냥 한밤중에 왜 이렇게 갈증이 심한지 더듬더듬 동굴 속에서 손을 뻗쳐보니까 무슨 바가지 하나가 딱 만져지는데 그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시는 물은 처음 마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물인데 이렇게 꿀보다 더 맛있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들에. 그 불이 밤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 의미만 변했어. 꿀처럼 단물이라고 밤에는 생각했더니 꿀처럼 달았고 아침에는 이게 해골 바가지 시체 썩은 물이구나.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렇게 꿀처럼 달게 마신 물까지 다 토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오장육부는 여기서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매해. 백퇴된 강의할 때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은 빼고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그냥 얼굴이 엄숙한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믿음은 빼고 그냥 물리적인 강의만 할 때도 있다니까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지만 인간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몸에는 암세포가 있지만 암세포가 없는 건강한 세포를 가진 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실상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큰 병원에서 이런 믿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아주 이 유명한 종합병원에 심신의학연구소에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암 환자들을 그냥 항암제만 투여한 것이 아니고 조용한 명상의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눈을 감고 내 이 유방 속에 있는 암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라볼 수 있다니까 인간은.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또 뭘 바라보느냐. 내 몸속에 면역세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안 보이죠, 이 눈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도 발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다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여기 왼쪽 가슴입니다, 여기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기로 진군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뭐 한 줄로 믿으래? 받은 줄로 믿으래요. 진짜 그게 실상이 되어 내 왼쪽 암세포로 면역세포들이 진군하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면역세포도 세포고 여기 뇌세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모이는 것을 강력하게 바라보면 전신의 면역세포가 이 왼쪽에 유방암세포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모습을 계속 생생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관계된 유전자가 2200개나, 장기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은 2200개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전자 스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좋으니까 너도 훈련 받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한 두 달만 훈련을 받아서 한 사람도 1561개의 유전자 스위치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변한 유전자가 자그마치 433개나 된다는 거예요. 암 유전자 스위치 꺼져버리면 암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전자 차원에서 그리고 이 암의 사이즈 차원에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바라볼 때에 놀라운 치료 효과들이 있다라고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영 장로님이 여수병원에 있을 때 아주 심각한 심장병으로 왔습니다.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여러 달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심장은 90세 먹은 할머니 심장과 같습니다. 90세 먹은 할머니 심장이 뭔지 제가 옆에서 봤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게 터질 것처럼 통증이 밀려와요. 3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3층 계단을 올라가는 게 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8가지 백퇴된 치료를 하러 왔는데 그 중에 최고의 치료제가 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믿음이다. 그 중에 식이요법은 제일 뒤에 있어요. 어차피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럼 제일 강력한 믿음을 치료제로 좀 사용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심장에는 관상동맥 세 개가 다 막혀서 계단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심한 환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걸 제가 믿습니다. 이 모든 혈관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그 손길이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누추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이 모든 걸 내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눈물로 자기의 잘못된 걸 다 씻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잊어버렸던 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묵직한 죄가 그냥 쑥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공기를 한 바가지 퍼내면은 신선한 공기가 한 바가지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싹 나가면은 그 자리에 신선함,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분을 여러 다른 언어로 묘사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1만 2천 볼트 정도 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면서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했었던 이분이 봉화산 꼭대기를 달려 올라가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치료제 믿음을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믿었는데 어떻게 자꾸 기적적으로 치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을 의학자들이 증명을 해줬는데 심리, 신경, 면역학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심리, 신경, 면역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세 가지 계통이 있는데 하나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의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두뇌신경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신경계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따라서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계가 그 믿음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호르몬계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정말 불치병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파워를 얻는 것을 저는 봅니다. 자, 먼저
신경계에서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1973년도에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켄 데이스퍼트 박사님이 1973년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엔돌핀을 이때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뇌신경계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놓고 있으면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신경계에 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신경계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 의해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호르몬과 뉴로펩타이드계의 이 호르몬들은 반대로 이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나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신경계와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뉴로펩타이드계 호르몬들이 현재까지 엔돌핀만이 아니라 60종류나 지금 발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호르몬계가 신경계에도 상호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영향을 준다. 또 1980년대 초에는 신경생물학 및 해부학 교수인 데이빗 펠튼 박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세포들이 이 신경계에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신경계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면역세포도 받아서 얘도 덩달아 막 힘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역세포들이 신경섬유를 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면역세포가 어떤 상태인지 신경섬유를 통해서 우리의 뇌신경계통에 신호를 또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도 좀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하고 면역세포가 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는 통로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면역세포가 탄원을 합니다. 제발 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1973년도에 이 켄 레이스 퍼트 박사님이 또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 면역세포들에게서 뉴로펩타이드의 수용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이 호르몬이 돌아다니는데 면역세포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면역세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79년 이후에 텍사스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에드윈 블라락 박사가 뭘 발견을 했는가 하면 면역세포들이 각종 호르몬과 엔돌핀을 생산하고 면역세포들이 각종 호르몬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면역세포가 때로는 호르몬계로 신호를 보내면서 자기에게 질병 치료하는데 유리한 호르몬들을 만들어 달라고 신호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가 의학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만이 아니고 내 몸속에서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인 양만 어떻게 해서든지 불치병이라고 저 의사는 얘기하지만 살려주자 이런 자연치유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대화를 하는지 1984년도에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네일스 전의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언어가 제일 정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마디나 하고 삽니까? 보통 집에서 어떤 사람은 세 마디만 하고 집에 가서 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의 언어가 10만 개 미만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10만 개 다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단어만 써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면역계가 얼마나 정교한 대화를 나누는가 하고 보니까 이 면역계의 항체 수가 10만 개의 100배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얘들이 다 알아요. 뭘 먹어줘야만 이 질병이 치료되는지 알아. 근데 자꾸 반대로만 먹고 사니까 얘들이 귀를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포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다라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김순기라고 하는 학생이 제가 영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찾아왔어요. 왜 왔니? 그랬더니 세상이 그냥 뱅뱅뱅뱅 돈 되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메니에르스 병인데 아직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너무 책 많이 보지 말고 너무 심한 운동하지 말고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책을 보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조심조심 걷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 그때 메니에르스병이라고 하는 환자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지만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신학과 다니니까 환자로 입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봉사자로 여기서 나하고 1년만 같이 일하고 살자. 그러면 틀림없이 이 질병 치료될 거다. 그냥 오늘부터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 그냥 뒤스크린 컨닝하면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1년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치료될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이에 이 친구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딱 1개월 지나니까 하나도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이 병은 어디 난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언제 이게 도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얼마나 자신이 생기는지 난간만 나타나면 올라가서 두 손 벌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야 너무 좋은 청년이라서 한 1년 동안 같이 다니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딱 한 학기만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랬더니 다 나섰는데 학교 복학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놀랍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기만 하면은 최고의 치료제가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치료제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밝혀졌는데 다니엘 모어만 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의미와 약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책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 위궤양으로 피가 자꾸 나오는 출혈성 궤양 환자들에게 밀가루 약을 준 겁니다. 그냥 물주사를 줘서 물주사. 그게 이 출혈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냥 주사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푹 찔러줬는데 한 그룹에다가는 말을 하면서 줬어. 야, 이거 주사 맞으면 너 출혈성 궤양은 이제 끝났어. 이거 최근에 나온 신약인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나을 거야 너는. 그러니까 환자는 뭐라고 믿었겠어요? 출혈성 궤양 치료 주사다라고 믿고 맞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이 사람들은 진짜 70%가 궤양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쪽 그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푹 찔러버렸어.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했으니까 이게 무슨 주사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 그랬더니 나을 거라고 말을 안 하고 줬더니 25%밖에 안 납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하는 사람과 그냥 효소만 먹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제 경험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오면서 들으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네디티 박사가 쓴 논문에 보니까 이 페인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가 됐는데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통증과는 관계가 없는 식염수를 줬어요. 식염수를 주면서 이쪽 그룹에게는 이거 기가 막힌 진통제야. 너 이제 통증은 다 사라질 거야 하고 말을 하고 줬어요. 말을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아, 이 진통제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이 사람은 100%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한쪽 그룹은 식염수를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줬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하나도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최고의 치료제인 걸 알았는데 그 믿음이 왕성해지기를 원하면 뭘 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믿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근데 80년도 광주 5.18 사건이 났을 때에 대학이 3개월 동안 문을 닫아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자가 굴러다녀요. 심심하니까 그걸 봤어요. 제가 7년 전에 한번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거기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책인데 그때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쫙쫙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아니 내용이 다른 건가 하고 앞뒤를 자꾸 살펴봐도 7년 전에 그렇게 재미없게 봤던 책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단숨에 읽고 너무 재밌어서 통신과목 다니엘서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이제는 부조와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이 성경을 쉽게 풀어서 주석을 달아놓은 이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3개월 동안 밥 먹으러 나가는 것, 오줌 싸러 나가는 것 말고는 방문 열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나 잤나? 한 20시간 이상을 하루 종일 방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앉아서 읽다가 누워서 읽다 걸어다니면서 읽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니까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지. 내가 누구라는 믿음이 생겨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얼마나 이 믿음이 강력한지. 그 당시 위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물을 말아먹어야 될 정도로 위장이 약했는데 위장병이 그냥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저보다 위장 더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막 싸우려고 그래요. 시력이 0.2밖에 안 돼서 칠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경 이 안과 병원을 갔더니 하루라도 빨리 써야 그나마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완전히 눈이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안경을 안 쓰고 삽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 머리가 반절은 흰 머리가 덮였어요. 제 나이보다 10살을 더 먹어봤습니다. 보통. 그런데 얼마나 이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지 흰머리가 전부 검정머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백퇴되니 치료해주는 기별이다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홍해바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면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덟 가지 건강법칙을 지키면 틀림없이 치료된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기적을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고 안정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홍수가 져서 막 범람하고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법궤를 메고 건너간 것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암세포가 내 몸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말라 사그러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백투에덴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이 완성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 말씀이 있었어도 이 말씀을 믿고 이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믿음의 행동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그때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적이냐? 그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미움과 스트레스 다 이번 기회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해진 그릇 속에 약속해 주신 늦은비가 쏟아지면 치료의 이적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체험했고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쳤더니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걸 또 체험을 해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시애틀, 미국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2시간 떨어져 있는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실 씨가 왔습니다. 남편은 독일 사람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잔디밭에 쓰러져 버립니다. 자궁암 말기 환자인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3개월을 못 산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남편은 데려다 주고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강의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그 몰핀 먹으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나 어차피 3개월 있다 죽는데 마지막 하나 믿을 거는 이 몰핀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약을 안 먹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아야 아야 신음 소리가 너무 많더니 가끔 가다가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야 소리가 줄고 아멘 소리가 점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신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지막 날 남편이 부인을 데리러 왔는데 일주일 만에 자기 부인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한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펼쳐졌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저렇게 환한 얼굴을 가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뒤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 제가 시애틀에 가서 이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86세인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막 2시간 86세 할머니가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20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허리도 꼿꼿해. 오히려 더 젊어져서 86세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남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